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소에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아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취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라는 말보다는 과연 기업의 입장에선 어떤 사람을 채용을 원하고 있는지를 늘 분석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이나 어떤 서류에서 탈락을 하신다면은 어떤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나 스스로에 대한 분석도 무척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잔멸거진 직무직이 백전백승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을 한 학교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면서 점점 이제 게으러지기 시작함을 또 이제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바쁜 동시에 이제 또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한다는 압박이 이제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를 이제 확실히 얻고 제대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서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소서를 딱 보시고 그냥 무턱대고 쓰시지 마시고요. 왜 인사부가 이런 것들을 질문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고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입장에서 조금 보시는 것들 연습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DC의 정주원입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직무직이 백전백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헤쳐 볼 직무 어떤 직무일까요? 박서윤 대표님. 네, 바로 브랜드 디자인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네. 네. 그냥 디자인 하면은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디자인 안에도 무수한 그런 직무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브랜드 디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이 브랜드 디자인이 굉장히 좀 화두예요. 그 네. 이유가 많은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그냥 뭐 아무래도시피 LG생활건강 유통이나 너무나 다양한 기업들이 브랜드 디자인 채용을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랜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자면 네. 첫 번째로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 디자인은 CI, BI 디자인도 있고 IMC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 IMC 전략이 뭐냐? 마케팅 안에서 하는 그런 광고 홍보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TL, BTL, SNS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무래도 디자인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POP나 브로슈어, 카탈로그, 리플레, 그리고 DM이나 애니얼 리포트 이런 홍보 판촉물들을 지원을 하는 쪽이 바로 디자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브랜드를 또 런칭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브랜드 디자인은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해서 같이 정체성을 찾고 그런 제작문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마케팅, 영업, 개발, 사내 부서와의 그런 협업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디자이너들은 아무래도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을 가는 게 굉장히 디자인 그 직무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패키지 디자인에 들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 디자인은 따로 이렇게 채용을 패키지라고 해서 뽑기도 하지만 기업 대기업 안에서 패키지 중심으로 보여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식품이나 그런 쪽은 아무래도 그런 패키지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패키지의 직위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포장이라고 해서 담아내는 그런 뭐 용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데 이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기간에 따라서 보존을 하며 그리고 그 외관에서 보여지는 패키지가 그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게 무엇인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주는 게 바로 브랜드 디자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생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런 품질에 대한 중요성도 확실히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협업에 대한 마인드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포장만 예뻐도 물건을 사게 되는, 구매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만큼 또 브랜드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브랜드 디자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룹들, 즉 채용을 하고 있는 그룹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주로 이제 이 브랜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국으로 진출을 굉장히 활발히 네. 하고 있고 이제 미주 쪽으로 해서 유럽 시장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아모레퍼시픽은 계속적으로 채용 니즈가 있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간혹 이제 포지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텔신라
그리고 제일모직. 제일모직도 이런 합병이 되면서 에버랜드가 이제 제일모직이거든요. 네. 그 에버랜드 안에도 놀이동산 있잖아요. 그 놀이동산에 이제 뭐 포스터도 있고, 이런 놀이기구를 알려주는 POP물도 있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뭐, 행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에버랜드에서. 호러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무서운 거를 즐겨보는 그런 놀이기구도 네. 있으면서 튤립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많이 어마어마하죠. 하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알릴 수 있는 POP물들을 또 만드는 디자인 역할을 또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이제 최근에 휴맥스라는 기업이 이제 또 두각을 보이고 있어요. 휴맥스요? 네, 휴맥스라는 네. 기업은 그러니까 대기업 아닌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셋톱박스를 만드는 이런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요즘에 그래픽 디자인을 또 채용을 인턴으로 또 최근에 뽑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브랜드 디자인을 뽑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글로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적인 능력을 좀 우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난 대기업에 큰 기업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디자인만 잘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의 다양한 직무 중에서 이 브랜드 디자인 직무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브랜드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해하느냐입니다. 네. 이 제품을 그냥 잘된 디자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이해한 것을 통해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게 만들어내는 이유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사기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인 거죠. 네. 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왜 좋아하는 것과 이 제품에 왜 열광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 본질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대한 감성적인 모티브를 제품에 반영해가지고요. 제품을 PR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반영해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디자인만 네. 잘해서 되는 직무가 아니군요. 네. 그 제가 회사에서 이제 네. 그 광고랑 이렇게 만들고 할 때 디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디자인이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이렇게 뭐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즉 협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역량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데요. 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뭐 툴은 잘 다뤄야 되는 거는 디자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 네. 네. 네, 기본적으로 뭐 전문직이기 때문에 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트렌드 리딩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냥 아이디어 내는 거 아니야? 그냥 기획해서 아이디어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트렌드 리딩이라는 거는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이디어 능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는 부분은 트렌드 리딩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우리 정주원 컨설턴트님이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정말 필요해요.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예쁘니까는 하는 거? 만드는 거?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쵸. 좋아하게 만드는 그래서 네. 객관적으로 아, 이 제품을 열광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이 돼서 하기보다는 상대가 좋아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대중성 있는 메시적인 입장에 있어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협업. 디자이너들은 자기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아트적인 그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디에 보여주는데 그거는 내 거야 하는 그런 자기만의 고집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이윤을 창출해 줘야 되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회사 공유를 하고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뭐 발상을 하는 능력,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그 부분은 잘 기억하시고 하셔야 네.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좀 필요로 하는 역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랜드 디자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원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사원부터 역시나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바로 디자인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채널 부스터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장에 대한 것들을 먼저 시작하라는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매장 관리를 직접 경험해본 후에 디자인 직무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교육, 매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실제로 소비자의 접점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매장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회사의 채널들을 통해서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품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제품에 투영되어 있는 회사의 비전과 미션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를 갖고 디자이너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도 많이 하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년생인 디자이너들은 현장을 직접 많이 방문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에게 네.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우리가 승진을 해서 책임자들은 또 어떤 일과를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신입사원들은 네. 뭐 각각의 이제 내가 맡은 브랜드에서 이제 역할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은 팀장, 그러니까 총괄 관리 쪽을 하는 쪽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총괄한다고. 위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자면은 LG 세관광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회사는 소비재 기업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쪽,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쉽게 쓰고 있는 생활용품 쪽에서의 브랜드가 굉장히 LG 세관광은 많아요. 근데 이런 브랜드들을 다 총괄을 하면서 디자인의 정체성을 잘 수립을 하면서 하나하나 제품이 구성을 갖고 있느냐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의 제품이다라는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무엇보다도 네. 필요하겠죠. 네. 네. 신입사원과 이제 책임자들에게 각각의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짚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디자인 직무가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브랜드 디자인은 정말 채용 니즈가 계속 꾸준히 있었고요. 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대기업으로 봤을 때는 몇 개에게 손에 꼽기는 해요. 그런데 하지만 계속 꾸준히 뽑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 디자인 쪽은 솔직히 없어서는 안 될 직무예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있는 직무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글로벌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있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나는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디자인 스킬에 있어서 툴을 잘 다루고 나는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회사는 이런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맞춰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줄 알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발전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도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디자인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당연히 무궁무진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매하는 이유에서 만들어주는 최고의 직무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디자인인데요. 마케팅에서 잡은 기획과 그다음에 MD에서 잡은 셀링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직무이기 때문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감성을 표현하는 능력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타고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성을 표현하는 부분을 그냥 거기서 멈추실 게 아니라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능력을 키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로 적성 찾기를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직무를 희망하고 있다면 두 분의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팁 하나씩을 지금부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서윤 대표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네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브랜드 정체성 본질입니다. 정체성 본질. 네.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자, 본질의 뜻이요. 바로 정체성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아모레퍼시픽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요. 기억에 남는 게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너는 실현할 것이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예. 근데 이 아름다움은 도대체 왜 물어볼까?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움의 뜻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아름에서 아름아름 알다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그 브랜드 하나하나가 그 정체성을 갖고 좀 놀랍게도 설화수를 보면 아모레퍼시픽인 거고 그리고 또 헤라를 봐도 아모레퍼시픽인 거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각각의 브랜드가 모두가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힘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디자이너들은 이런 본질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이 자기다움이라는 거 부분을 좀 살려서 이 하나하나의 제품에 이 컨셉을 담아서 디자인할 줄 아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자기다움은요 여러분들 취준생한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면접관한테 쥐게 만들어야 돼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볼까? 본인들도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선호하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나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자기다움입니다. 좋습니다. 브랜드 디자인 직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다움, 정체성, 본질이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의 꿀팁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콜라보레이션. 네. 요즘 또 뭐 가요계 트렌드 화두기도 한데. 네. 그렇죠.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네, 네. 네, 이제 콜라보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내 부서 내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멋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 그게 고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타 부서의 전략과 생각들, 그것과 협업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람들과 수용할 수 있는 것, 그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디자인에서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는 거, 음악, 랩과 뭐 이런 발라드 뭐 이런 같이 하는 것처럼 디자인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과 문화, 디자인과 음악들,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것,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네. 협업이 중요하다. 다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이 과연 이 브랜드 디자인 직무로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해부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브랜드 디자인에서 패키지 디자인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쪽은 유통 쪽, 그러니까 식품 쪽에서 니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통 구조나 소비자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관련해서 활동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공모전도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가 있는데 한국 패키지 디자인 협회 활동도 있고 관련된 그러한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를 주로 방문을 하셔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채용 리즈가 많은 쪽이 식품하고 유통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시고 그쪽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내가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또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요. 꼭 이거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캘리그라피 능력을 좀 있으시면은 좀 요즘에는 특색 있는 제품에서 좀 강조를 할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또 할 줄 안다면은 또 스페셜한 강점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트렌드와도 또 잘 맞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도 또 어떤 준비를 해라 한 말씀 전해 주실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디자인 실무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실무에서는 신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또 책임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보물로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좀 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전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디자인 협업 능력을 좀 키우시라는 겁니다. 나만의 색깔을 가지되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 협업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세 번째는 디자인, 당연히 디자인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인 툴을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좀 첨언을 말씀드리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외국어 능력 또 우대가 많이 되니까 그쪽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영어 및 중국어도 우대
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드라 통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양한 오해들이 많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디자인의 포트폴리오 기준은 퀄리티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퀄리티인 건 맞죠. 죄송합니다. 맞군요. 너무 맞기 너무나 때문에. 너무나 맞아서. 네, 네. 당연하다. 카더라도 네. 아니다, 이건. 너무나 맞아서 제가 당연한 네. 거를. 네. 네, 너무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놓치는 부분이 아까 제가 살짝 언급 드렸던 건데 그 식품 쪽이면은 식품에 대한 관련된 패키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예를 살짝 들어볼게요. 전자 쪽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식품 패키지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쪽에 있는 디자이너 그 실무진들이 봤을 때 관심도가 높을까요? 관심도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식품인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냥 디자인 친구들 내가 디자인 갖고 있는 거를 갖고 그냥 퀄리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 쪽이면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뭐 가전제품이나 다양한 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냥 다양하게 그냥 식품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내가 재밌는 것만 갖고 내 포트폴리오 해야지 퀄리티가 중요한 거 이렇게 만 생각을 하시는데 유통 쪽이면은 유통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화장품 쪽의 포트폴리오.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다르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10개면은 거기에 있어서 구색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퀄리티가 중요하고 또 그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카드라 통신으로 넘어가 보죠. 이거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브랜드 디자인은 해외파를 선호한다. 왠지 좀 해외파가 브랜드 디자인 잘할 것 같고 있어 보일 것 같고 해외파가 어떻습니까? 축구 잘할 것 같고 예 왠지 네, 예, 뭐 글로벌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해외 네. 쪽을 진출을 많이 하니까요 해외파를 좀 선호하는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에 뭐 소비재, 화장품, 식품업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외국에 진출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어의 관심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중국어를 잘하는 것이 하나의 좀 부가적인 거지 그것이 때문에 서로가 합격하고 그 회사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잘하면 좋다, 해외파면 좋긴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선호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우리 박소윤 대표님이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제가 또 취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어떻게 이렇게 취업적으로 하고 있지? 이런 궁금증을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네. 근데 디자인 전공들은 이런 감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분명하게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제가 이런 능력은요. 회사 다니면서 생겼던 거예요. 디자인 친구들은 이런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정말 필요하고요. 마케팅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은 말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눈을 분명히 키우시고 그냥 소비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명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명확성 그리고 트렌드를 바라볼 줄 아는 눈 이런 말들을 면접관 앞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브랜드 디자인 직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의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외국어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STN 컴퍼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강소기업이 되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한 강남역 부근의 학원가. 뜨거운 햇살 아래서도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학생들. 이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네, 저희 오늘 유수영 선생님 후이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특강 때문에 친구들이 일찍부터 줄을 섰고요. 주말마다 특강이 있는데 종종 특강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열기로 진지한 강의실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강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정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데요. 온라인 강의와는 다른 오프라인 강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아주 짜증나죠.
자, 그러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뭐 ACRC 특강들이 계속 되고 있고요. 토익이라거나 스피킹 관련한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어학원들이 몰려있는 강남역은 1년 내내 학원 수강생들로 분주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어학과 공무원, 자격증 시험에 짧은 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샘플을 모아 과학적으로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 얻은 단기 고득점자 방법론을 도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SDN 컴퍼니는 공부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로 2010년 설립된 젊은 회사인데요. 이들의 도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기존 강의들은 토익 강의 하나만 보더라도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특출나게 빠르게 오른 학생들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달성한 학생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쭉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저희가 단기 고득점자 학습법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새롭게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저희의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강남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종 공무원 시험을 위한 양질의 강의를 뒷받침할 강의와 관련된 모든 준비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곳에서는 고객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하는 그리고 저희 컨텐츠를 이용하면서 고객들의 생성원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그 커리큘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강생들이, 고객들이 가장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성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왜 재성 있다고 생각해? 대단하다고 생각해 줘야지. 여러분, 성시경 대수업자. 상식을 깬 TV 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STN 컴퍼니는 국내 최초 단기 학습법을 적용하여 회사의 시작 컨텐츠가 되었던 0단기, 일본어, 중국어 학습을 위한 1단기와 중단기,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공단기 온라인 강의와 노량진 오프라인 학원을 비롯하여 경찰, 법원직,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경단기, 범검 단기 외에 각종 자격증 논술을 위한 단기 학습 사이트와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전부터 대표님과 교육 분야에서 일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회사가 커질수록 학습의 주체가 학습자가 아닌 회사가 되는 모습에 회의가 참 커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면서는 학습자가 주체인 회사를 만들자, 학습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단기에 끝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하였고요. 그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젊은 직원들이 교육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대표는 정기적으로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딱딱한 업무 교육보다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회사의 소비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콘텐츠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되게 대학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활기차고 가족 같았고요. 대표님이 저한테 자기소개서의 열정이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했는데 저희 그 열정만큼 보답해드리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장 이후로 구성원 모두가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회사의 수평적 조직 문화인데요. 직급 없는 조직은 모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창의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CD라는 직함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노베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ID라는 직함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 디렉터로 승진하게 되면 VD라는 직함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티브 비전 디렉터라고 해서 CD라는 직함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CD로 시작해서 CD로 끝나는 가장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직급은 디렉터랍니다. 바로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해 주인이 되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견이든 낼 수 있고 또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보고서나 절차를 최소화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컨텐츠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일에도 여러 제도들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 직원 같으신데 지금은 업무 시간 아닌가요? 지금 점심 시간인데 지금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다 공짜거든요. 이외에도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공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회사에선 좀 더 적극적인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자격증 강좌 같은 것도 단기 학교 브랜드 콘텐츠들은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만 의지가 있으면 미국으로 MBA 지원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의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 강사진. 유명 강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강사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강사들은 평균 10년의 장기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강의의 질도 높아지고 더불어 강사들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는 셈이 되겠죠? 교육계 SM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아이돌을 키우는 제작자처럼 강사 케어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강사를 확보하는 거나 콘텐츠를 관리하고 강사들을 교육하는 게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큰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사 후 빠른 시간 안에 실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업계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이에 업무를 빠르게 익히게 되니 승진 또한 빨라지겠죠? 이것은 사회생활에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CN 컴퍼니는 세상의 조악함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인재를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군가의 삶과 그다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고학습 완료를 하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꿈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회를 갖기 위한 교육의 기회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것. 이 꿈의 구체적인 모습을 앞으로 회사가 운영할 미래 교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래 교실은 이 미래 교실 어플을 사용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때 모르겠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선생님이 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게 알아듣게 되고 그래서 수업을 좀 더 보충해주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취지로 좀 저희가 연구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도 제가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 업계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육을 함으로써 내가 원래는 못했는데 하게 됐어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좀 사람들마다 인생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거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에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좀 더 많이 주고 싶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이나 뛰어난 스펙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와 같은 꿈과 열정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보상도 직원들과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니까요. 만드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리라는 자부심 가득한 회사. 자부심에 맞는 혁신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육기업 STN 컴퍼니. 회사와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성장하는
열정 가득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곳에서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당신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단기간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공부법을 가르쳐주는 영단기 STN 컴퍼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잔매거진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 제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